그거 뭐 있지? 비밀이에요. 상선이에요?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. 드시고 싶은 분들. 추천까지도 가요. 이게 뭐냐면 진짜 내가 봤을 때 이 얼음을 빨아 먹으면 나올 것 같아 답이. 진짜 않을까? 시원하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쑥 나가는데 이거 약간 입안에서 탁 잡아주는 맛이 있어. 그지? 잡아주는 맛이 있어. 그지? 나 알아. 뭐야? 콩 아니야? 콩? 아니야. 렌즈 콩? 그 콩국도 약간 아니야. 아니야. 너는 그 맛을 모르니. 뭐가 있어 지금 뭔가.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아무튼 소고기 양지로 이거 이제 육수를 뺀 거잖아요. 그러다가 거기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어종에 어떤 그 멸치라든지 바닷가라든지요. 아니요 아니에요. 저는 소와 바닷가를 섞지 않습니다. 그래요? 그건 음식 궁합이 맞지 않죠. 소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바닷가를 넣어? 왜 저 이걸 어디서 한번 제가 확답은 아닌데 확실한 건 아닌데 옛날 TV에서 어떤 분식의 달인인가 나와가지고. 그 비법이 표고버섯 말린 걸 갈아서 넣으면 됐는데 그 맛이 좀 나는 거야. 아! 드디어 맞췄다. 뭐야. 버섯에. 어머, 맞췄어. 바닷가 없다고? 바닷가 없어. 바닷가 없어. 야, 이거 냉면을 생각할 거야. 아, 이거 진짜요? 어디서 한번 먹어봤던 것 같은 맛도 있고 그런데 너무 맛있네요. 아, 버섯은. 아, 맛있다. 아, 배불러. 나 이거 배불러. 아, 배불러. 맛있다. 어려워. 아, 냉장 아까 그거 와, 가져가 뿐 너. 냉장 아까 그거 와, 가져가 뿐 너. 있어. 그 그릇 그대로 줘봐라. 김밥을 이용한 건가요? 네, 김밥. 그래서 남은 걸 이용하다. 맛있으면 있는 거야. 난 또 이거 기대돼. 너무 기대돼. 난 믿어, 진짜. 절대 실례. 아, 저 김밥? 이걸 늘고 단무지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다. 저게 이게 단무지 따로 넣는 거. 저 김밥은 또 어떻게 구비를 내나? 김밥을 눈이 사죠. 지금 눈이 자꾸 간다. 나는 진짜 김밥을 넣을 줄은 상상을 못 했어. 아고 막 그냥 먹죠 그냥. 나는 뭐 스킬이 뭐 이거 아니고. 우리가 어릴 때 집에서 먹던 거 그냥 항상 그런 속가으로 남은 거 이거. 아니 그냥 믹서기야? 어? 남으로 가봐. 대박이 대박. 아 형 대박이 대박. 맛있는 냄새 나. 옆에서. 맛있는 냄새 나. 믿습니다. 네, 연장 전반. 믿습니다. 이거 김이 끝날 때 김이. 감독님 줄 거 없어요. 맛있어. 이거 김이 끝날 때 김이. 아니 되게 신기한 게 김밥을 넣는데 김을 또 따로 하는 게. 약간 자. 그래서 도대체 뭘 먹고 있는지 한번 아마 형 정말 솔직하게 평가해줘. 싸서 네. 자, 여러분 참고로 강호동 씨는 식사를 마친 후라는 점을 식사 전이 아니고요 식사를 다 마친 꼭 이걸 아니 호동이 형 쌀 맛있어. 네. 이게 뭐가 그래 이게. 자 해봐라 먹어봐. 뭐 맛있다니까 맛있다니까. 얼마 남았다, 너가. 괜찮아? 형 괜찮지? 맛있는데?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? 어, 맛있어요. 전적으로. 맛있는데? 김밥에서. 맛있다. 아, 만족. 자, 이제 밥도둑을 정해야 되니까. 오늘 그 김진경 집에, 집밥에 최고의 밥도둑은 된장이랑 역할이 강된장. 다른 어떤 재료도 빛내주는 어떤 그 역할을 하잖아요. 된장 가지고 있는 그냥 딱 하나 하면 된장이라고 하고 싶은데 요, 된장의 이론을 안 달 것 같아요. 요리를 뗐을 때는 강된장. 강된장 한 표. 저도 동의합니다. 강된장. 강된장. 저도요. 저도요. 강된장. 만장일치로 하나요? 만장일치로 강된장. 대신 진이가 강된장 만드는 그 비법은 가르쳐줘야 돼. 집에서 해. 아, 강된장은 어떻게 하냐면
3년 된 된장으로 일단 오래 묵은 된장을 사용했어요. 거기다가 멸치가루 1스푼, 새우가루 1스푼, 그리고 조개